짜고 친 고스톱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청와대의 지방선거 하명수사 끊이지 않는 비위 의혹 우리가 반드시 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하나하나 종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지방선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름판에서도 타짜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걸리게 되면 손모가지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만약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대통령 모가지 날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상도덕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지방선거 하명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위 첩보를 올리고 이를 문서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현 울산시장 송초로의 최측근과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친구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경수의 별명 바둑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둑. 그렇다면 이 김경수 친구는 휜둥인지 누렁인지 저는 참 궁금한데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재밌지 않다. 아,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연구해. 예, 같은 편끼리 비위 정보를 주고받으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문재인판 짜고 치는 고소비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는 최초 제보자가 송초로 울산시장 캠프 핵심인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진술을 바탕으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였고 이 여파로 인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송초로는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송초로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8번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된 사람이고 본인 역시 나는 이제 정치는 적성에 안 맞는가 보다, 정계를 은퇴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이 문재인이가 이 송초로를 설득해서 다시 정계에 복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즉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 측근 중에 측근인 송초로에게 무언가 감투를 씌워주기 위해서 선거 개입을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송병기의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 편집했다고 밝힌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바로 이 김경수의 고교 동문 문모 행정관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 즉 요약하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최측근이 제보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로 올라갔고 청와대는 여권 핵심 인사의 친구에 의해서 이 자료를 재가공되어서 다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력 후보였던 야권 후보는 낙선을 하고 문재인의 최측근인 송초로가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제보자는 울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문무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요약 편집하여 이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제보자와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의 신분은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선거 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청부 제보로 이어진 수사의 전모를 알고도 이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제보자가 송초로의 최측근이고 재가공한 행정관이 김경수의 친구라는 것이 알려지자 야당들은 청와대가 송초로 당선을 위해 표적 제보에 이어 표적 첩보 작성이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설명이 애초와 많이 달라졌고 여전히 청와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청와대의 변명 이렇듯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며칠 전에야 문건과 작성자를 파악했다. 경찰 이첩 문건을 서류철에서 발견을 했다. 직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무행정관이 아, 이 문건 내가 작성한 것 같은데 라고 했다. 즉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였는데 그 문건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매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그간 제보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했는데 문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청와대 해명은 기존에 공식적으로 내놨던 해명과도 배치되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영민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출직인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백원우 역시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은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 재가공한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청와대 그리고 이 김경수의 친구인 문모 행정관이 제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통상 민원 제보를 정리한 수준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범죄 첩보 형식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검찰을 향해서 현재 청와대가 수사 상황 유출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단편만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보도를 해드리자면 이 최초 제보자 역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제보를 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즉 노골적인 문재인 정권 차원의 관권선거, 선거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